이거 뭐 바다 뷰가 있으니까 네. 그냥 뭐 경치가 끝나네. 제일 우리는 밥 먹으러 가도 그렇고 커피 한잔 먹으러 가도 그렇고 모든 게 드라이브고 산책이고 힐링. 매일 동화 같은 곳에 살고 있죠. 진짜로. 무슨 동화예요? 어? 동화, 가을 동화. 무슨 동화로 가야 돼? 동학 농민 운동으로 갔어야죠, 여기. 전봉준. 자, 오늘의 컨텐츠는 뭡니까? 쭈꾸미 철이거든. 아. 쭈꾸미 이쪽에 앞에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배를 타야 돼요? 아니, 배 안 타고 그냥 동네에서. 오, 괜찮은데. 아, 쭈꾸미 한 네다섯 마리만 잡아도 나쁘진 않지. 그때 우리 그 요트 탔던 데 아니에요? 아, 맞아. 아, 기억하고 있네. 아, 아. 럭셔리에서 바로 양촌리가 돼버리네. 미역발 미역 정세야. 아 형 또 조회수 나오려고 그거 뜯어먹지 마세요 형. 아 형 뜯어먹지 마세요. 또 조회수 나오려고. 어? 에이 설마 그 뜯어서 먹지 않겠지. 아 저 똑똑해요. 네 살 땐가 엄마가 길을 잊어버렸는데 근데 엄마가 길 잊어버리면 경찰 아저씨 찾아가라고. 그렇지, 어릴 때. 했는데, 은행에 있는 경비 아저씨를 이제 경찰 아저씨로 내가 착각을 하고, 집 찾아달라 그래서, 그, 우리 집으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인 것 같다, 저기인 것 같다 해서 찾았다고. 와. 그 명석한 두뇌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미키강서 존재한다니까? 생긴 거는 도사견인데. 아, 되게 똑똑해. 진짜 총명해. 어떻게 보면, 진짜 총명한 감이. 아니, 얼굴은 도사견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지, 그렇지. 누가 봐도. 투견, 투견. 투견장에서 볼 수 있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모르겠다, 일단. 오케이. 앞에 있는 섬이 이거 경도라는 섬이야. 이게 골프장도 있고.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개발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개발될 것 같으면 지금 빨리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가지고 개발될 걸 뻔히 아는데도 알지 마. 없지 뭐. 그냥 단어만 보고 살아야지 뭐. 여기 직원들이 이제 5시 여기 종료가 되거든. 낚시를 쭈꾸미를 엄청 잡더라고. 지금 바라보니까 우대가 안 할 거란 말이야. 한번 가서 보고. 네. 아 타바자 집들에 그때 예전에. 아 여기네. 자 예 가자. 우와 예! 와! 그때 니 옛날에 탔잖아. 이 사인 그대로 지금 걸려있어. 집 트랙에서 낚시를 한다고. 야, 이거는 최초다. 와. 직원들이 이제 운행 안 할 때 수시로 여기서 낚시하더라고. 야, 저기 누구 있는 거 아니야? 직원 있지. 아, 물어봐봐요. 아, 야, 점수 줄게. 뭐래요? 점수 줄게. 상관없어. 아니 왜 머리가 그렇게 되니까 할아버지가 돼버렸어. 야 이건 돼버리지 마. 이건 난리 난다 이거. 가자. 야 바람이 엄청나게 불긴 하네. 근데 여기서 일하시는 분 좋겠다. 지트랙도 타고 낚시도 하고. 정말 좋더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조회수가 한 500만 찍으려면 쭈꾸미 낚시 때 쫙 던졌는데 지트랙 타고 오는 사람한테 걸려야지. 나오지. 대신 운행할 때 낚시 안 해. 지금 확실하게 공사를 구분하더라고. 야 이봐. 진짜 놀랐어요. 아, 놀랐지. 답이 안 나온다. 눈도 꼬여버렸어 이거. 이게 아닌데. 이거 사실 낚시 때가 배에 사는 거거든. 여기도 뭐 떠 있으니까 배랑 똑같잖아요. 여기 색도 나쁘진 않지. 아예 가망 없어요? 아예 없어. 입질 자체를 느낄 수가 없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원래 쭈꾸미 낚시는 바람 불 때 하면 안 돼요? 모든 낚시들이 바람이 너무 세면은 네. 조항 자체가 되게 어렵더라고. 아, 예,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요. 집트랙이에요, 집트랙. 바람 엄청 부네, 지금. 맞다. 누군데요? 강하다 회장님. 아, 진짜로? 정보 여기 있는 게 지금 들어갔나봐. 아,
라마다 회장님이 전화 오셨어요? 어, 나 전화 왔어. 니 왔다고. 네. 보고 싶다고 지금. 자꾸 얼굴 비춰도 되냐고. 회장님이. 내가 볼 때 부녀 회장 아니에요? 아니. 여기 호텔 회장님. 커피 사들고 온대, 회장님이. 아, 진짜예요? 야, 회장님 커피 사들고 온다. 아마 역대 최초일걸? 커피를 사들고 온다? 호텔 회장님이? 그거는, 와, 아마 저분도 인생에 처음 해보는 경우일 거야. 니 왔다고 정보가 입수가 돼가지고. 아. 야. 여기 국정원이 누가 진짜 있네. 두 분이 계시거든? 네. 한 분은 완전 펄시처럼 하시고. 네. 한 분은 봤다, 안 봤다고. 그래. 몰라, 두 분 다 오실지, 아니면 한 분이 올지 나 몰라. 와. 방수를 걸어. 와. 명색이 호텔 회장님께서 커피를 사들고 직접. 이거 뭐, 몰카 아니죠? 부녀 회장 오는 거 아니죠? 아, 절대 아니죠. 뭐랄까. 왔고, 보면 딱 봐도, 아. 부티가 난다 안 난다? 나지 확실히 나지. 아 형도 지금 부티가 많이 나요. 이쪽 돌아봐봐요. 네. 뿌연계. 아 지금 왔어 오셨어. I'm so sick of farewells and RIP. 우리 또 라마다의 오야봉 중심 심장. 오. 아 우리 또 임 대표님. 고맙습니다. 한 분은 또 커피. 야 또 니 만나러 양복. 평소 양복을 즐기지 않은 시간이 아니 새색에서 막 우리 뭐 들이대면은 얼어 아니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다음에 준비해가지고 아 지금 쉴 시간 아니요 이거 편집할 거죠? 네 편집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수 라마다 호텔 대표 임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 실시간에 회장님 잘생겼어요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네, 라이브 사실 라이브거든요. 네. 아, 네. 자 카메라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근데 저희가 여기 왔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형 아, 오늘 지금 왔다 얘기는 안 했잖아요. 어떻게 아니, 정보를? 저희가 이 대표가 이야기하던데.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저기서 내가 볼 때 직원이 얘기한 것 같아. 난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아 그랬어. 네. 아니 근데 혹시 미키향수 유튜브 좀 보세요? 아 자주 보고 있어요. 아, 이분이 미키향수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신 분이에요. 아 거기 보다가 네. 저 황채를 알게 된 거예요. 아 황채가 여기로 이사 온 걸 그거 보고 한 거예요. 아 그렇지. 아. 이 채널 열렬 시청자 찐팬. 아 그러면 뭐 라마다 호텔 그냥 들어가지고 뭐 안방 들어들듯이 들어들면 되겠네요. 아, 그래 왔어. 현관에 오줌 싸도 돼. 가위로 집트랙 저거 줄 잘라도 되겠네요. 그럼 안 되지. 아 차가 죽이네요. 야 춥다 호텔로 가자. 여기서 찍고 아 찍고 뭔 컨텐츠가 나오면은 재밌는 게 나와야 호텔로 가지 안 나오면 안 돼. 갈 수가 없어요. 재밌는 거. 형님 차 벤틀리 제가 운전하다가 한번 긁을게요. 그 정도 내가 희생하지 진짜 이거 최소 100만 이상 나가거든요. 그러면 라마다 브랜드 효과가 1000배 상승돼요. 진짜. 진짜? 예. 네. 네. 이거 누구예요? Yeah, you got the y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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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mmy. 다른 차인데 원래는 아쉽다. 아. 오셨다. 아유, 아메리카노들 오셨다. 야! 오셨습니까? 아우. 라마다의 네, 맞습니다. 심장 투. 아, 인사해 주시고. 나도 인사했어. 네, 춤까지 췄거든요. 춤 한 번. 하셔야 돼요, 지금요. 아. 야, 미치려고, 야, 이거 사왔다. 아. 명색이 호텔 회장님께서. 야. 아니, 그래도 인사는 한번 해주셔야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백입니다. 이용백 형님. 네. 와. 라마다에서 직책은 프론트에서 있으신가요? 저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 관계로 네. 우리 저 호텔에 가서 따뜻한 와. 커피숍 가서 아, 이동하시죠. 아. 호텔은 여기 보면은 JCS 호텔이라고 있어. JCS 호텔. 네. 어, 글로 가자고. 바로 옆에. 이렇게 라마다 호텔 바로 옆에. 이렇게 추운 날은 라마다 호텔에서 네. 집 트랙을 타야 돼. 아. 좋아요. You got nothing to hide. Yeah, your future's so bright. So just smile like there's no one watching. Early morning on a Saturday. Wake up time to get it started. 이러지네. 생각지도 못하게. 아니 이거는 짤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하긴 내 연락도 안 드렸다니까. 어. 근데 직원이 아마 호텔 회장님한테 형님한테 보고 했는 것 같아. 아. 아까 그 두 번째 오신 그 회장 형님 차가 네. 롤스로이스거든. 네.
사실 유튜브 찍기에는 그 롤스로이스가 등장해야 되는데 아 그게 없어서 좀 아쉽다. 아 썸네일 그냥 롤스로이스 따서 넣으면 돼요 그냥. 아 그래 그것도 괜찮네. 따가지고 아, 원래 차가 있으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야 또 여기 있으시니까 또 멋있네요. 어 기풍이 기풍이. 하여튼 등장 잘하셨어요 아까 갑자기. 우리가 지금 한 1시간 만에 2시간 있으면 근저 올리는 것부터 잡는 아 일단은 들산대교 네. 밑에 가서 네, 네. 통발 1m 50짜리 1m짜리 네. 통발을 건져서 네. 볼락을 썰어서 먹자고. 와 볼락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형님 안경 이렇게 쓰고 헤어스타일 보니까 누구 닮은지 알았어요. 누구누구 북한의 김정희. 난 누구든 우리의 똥놈만큼 최고 스님들을 똑같다. 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안 꺼냈네. 안 꺼냈네. 김정희도 안 꺼냈네. 못생기더라고. 얼굴 빠지셨어. 사람들 밑에 네. 후배가 하는 가게에 가서 네. 직접 통발 작업을 해서 네. 우리가 건져서 그걸 썰어서 먹자고. 아 그냥 바다에서 바로 그냥 통발 건져서 먹는 그런 느낌이지. 아 더 좋다 그러면. 어. 식당의 오케이. 개념이 아니니까. 오케이. 개그맨 누구랑 친하다고요? 개그맨? 네. 미키 광수. 오, 천만 원고. 야, 정말 뻔뻔하시다. 야, 회장님의 식단을 한번 오늘 따라가 보도록. 아, 이분도 평소 먹는 거 똑같아. 장어탕이나 백반 먹고 아주 특별한 거 사이 없어. 우리랑 다르다는 거는 약간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그리고 수준, 생활 패턴 자체가 우리랑 좀 다르지 먹는 거는 똑같아. 여기서 약간 거슬리는 게 왜 우리라고 하세요? 형만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녀요 형님. 우리 여수의 브랜드로 판매율 1위 여수는 남문바다 맵주 누가 만든 건데? 이용백이 만들었습니다. 한 2년 걸렸어요. 런치가 형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우리 딸이 모델로 쓰고 있어요. 와 형님 딸이에요? 딸. 우리 딸이 인플루언서 12만 형이 만든 거라고? 그렇지. 중류식소도 25도짜리 광고료 얼마 주실 거예요? 광고료? 많이 줘야지. 아니, 이거는 35도. 와 35도 여수에 봐. 살짝 원샷해 다니죠. 여기서요? 그렇지. 가서 오케이. 먹자. 가서. 네, 가서. 오케이. 사위로 때 사위로. 선수의 등치와 믿음직하고 유머 있는 사위를 마셔야지. 아. 결혼을 해서 비슷한 닮은 사람을 하겠다. 결혼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 안 했어요. 생각해봐야지. 잠깐, 그럼 광수로 사위를 맞이한다. 그럼 호텔 어떻게 넘겨준다, 안 넘겨준다? 넘겨줘야지. 오. 자, 우리가 여수에서 제일 맛있는 참볼락을 먹으러 갑시다. 오케이.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볼모로가 이 정도 사이즈는 진짜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 울고 왜 가려고 타이밍만 못 현남계